자, 이번에 포인트 다섯 번째로 구동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구동사. 구동사란 뭔가 타동사랑 부사랑 만나서 뜻이 좀 바뀌는 거야. 새로운 의미가 됐어. 이거를 이제 그냥 설명하기 싫을 때는 그냥 수거니까 외워라 이렇게요. 얘네를 하나로 외워라. 풋온을 짝글자로 봐라. 풋옵에를 짝글자로 보고 외워라 이 뜻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풋온의 온이 부사야, 부사. 품사가 뭐라고? 부사야. 선생님, 이거 전치사 아니에요? 물론 전치사도 있어요, 온이 뭐뭐 위에. 근데 얘가 사전 찾아보면 부사로서 계속의 의미 이런 게 있어요. 계속. 그래서 go on ing, keep on ing 이런 게 있어요. 뭐 계속 ing 하는 거야. 이때 on이 계속의 의미야.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이겁니다. 이거. 이 전치사가 생긴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부사야. 그래서 얘네를 구동사 그래. 구동사. 구라는 게 단어 두개 이상의 것들이 모여서 뜻을 이루는 거거든. 그거는 구. 인더 모닝 그럼 전치사 구잖아. 여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구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구로 앞으로 빼서 구동사. 자, 이 뜻은 다 외우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뜻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법 문제에서는 뜻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고 이런 걸 물어봐요. 여기처럼 자, you must put up the wedding. put up은 연기하다거든. 뒤로 미루는 거야. 근데 이 웨딩을 더 웨딩을 여기다 써도 되고요. put하고 op 사이에 넣어도 돼. 여기다가 명사일 때는. 그런데 얘를 대명사로 쓰면은 요 안에만 넣어주래. 이게 시험 문제야, 이게.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밑에 Don't gi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하지 마라거든. 근데 계속 게임 포기하지 마. 야, 그거 포기하면 안 돼. 그렇댔을 때요, 이 is을 좀 안에 넣어주려는 거지. 밖으로 빼지 말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야, look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야, 그죠? 보다야. 또는 보이다야. 근데 뭐뭐를 보다 할 때는 s을 써야 돼. 이거. 이때 s은 전치사야. 그럼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래. 지금 나머지는 위에 건 설명 일부러 안 했습니다. 여기. Give up 포기하다, figure out 이해하다, understand 개념, turn in 제출하다, submit. 얘 제출하다 했거든. 그다음에 call off 취소하다. 여기 이렇게 있죠. Put on the hat. Put the hat on, he put it on 이렇게 됐나? 빼지 말래. 자, 이제 수여 동사입니다. 수여 동사.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수여 동사 배웠죠. 목적어가 두개 있는 거. 우리 중학교 때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형식 동사 이렇게 공부했어. 목적어 하나 나온 거 삼형식. 목적어 두개 나오는 거 사형식. 저 앞에서 했다, 이거. 자, 동사가 나오고요. 이제 사형식 동사다. 여기 사 쓰면 사형식이야. 주어 쓰고, 사형식 동사 나오면, 목적어 두 개, 요 앞에 나오는 거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나와, 뭔가, something이.
해석은 주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에게 something을 동사하다 그 말이야. 해석 요령이. 주어는 이걸 유식한 말로 간접 목적어 그래. 여긴 에게로 붙여, 에게. 에게, 을을 동사하다. 이게 사용식이야. 그런데, 요 칠판으로 갈게. 칠판으로. 자. 자, 사형식 동사 있고요. 주 앞에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을를, 그거를 동사하다. 예를 들어서 기부라는 단어 쓰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샌드를 쓰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다. 티치를 쓰면 TACH, 미안해. TEACH.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그죠? 또뭐 있을까? 메이크.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 주다. 바이. 사 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 쿡.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요리해 주다. 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사형식이라고 해. 이 앞에 있는 거를 간접 목적어 I-O 그러고요. 뒤에 나온 거를 직접 목적어 D-O 그래. 그런데 이렇게 쓸때 이거 다 지울게 이제. 지우고. 자, 주어 쓰고 사형식 동사 쓰고 간접 목적어 이렇게 쓸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를 강조한 걸 뒤에 거를 맨 뒤에 거. 뭐뭐를 물건, 어떤 대상. 그런데 이제 얘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요. 직접 목적어를.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갈 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치사를 달고 가. 그 전치사가 세 개가 있어. 하나는 to, 하나는 for, 하나는 of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주어는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동사하다. 이때 이제 삼형식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제 삼형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때는 또 예를 강조하는 거네. 그 이제 예문들을 이제 봅니다. 여기서. 수여 동사의 어순은 이렇다. 수여 동사의 어순은 이렇다. 수여 동사의 어순은 이렇다. 물론 이게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동물도 오고 식물도 오겠죠. 꽃에게 물을 주었다. 꽃에게 뭘 줬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어순이 바뀔 때는 그죠. 즉,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뺄 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돌릴 때, 그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쓰더라. 그 전치사 종류가 이렇게 있더라. 이 동사들은 어떻게 그러면 외워야죠, 뭐 전사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걸 뭐 모의고사 아니 저기 내신에 내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이거죠. 왜? 이게 중학교 2학년 정도 문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지는 않더라. 단 해석할 때 알면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수능에서는요, 예를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 에스크를. 에스크, 뭐, 많이 틀리니. 그게 뭔데? 예죠, 예.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줘라. 선생님, 다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 단어는 기본적인 단어들이야. 너희들이 다할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for 붙는 거 보통 어디까지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냐면, by, make, get, cook, 요 정도였어. 네개 정도 했다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단어가 늘어난 것뿐이야. 나머지 것들은 잘안 나와.
이렇게 주면 돼. for는 위하여가 많다. 누구를 대신해서. 위하여 대신해서. 그런 의미라면 for를 써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buy, 사요. 누굴 위해서 사. 이거 누구 갖다 주려고. 누구한테 선물해 주기 위해서. 괜찮죠? for. 만드는 거. 그냥 내가 쓰려고 만들어도 되지만 누굴 위해서 만들어. 우리 그저 왜 그 크리스마스 카드 누구 주려고. 누굴 위해서 주려고 그러면 기분이 안 되겠다죠? 나 이거 제 위해서 만드는 거야. 결국엔 그 안에는 제 주려고. get 얻는 거. find 찾는 거. 대신해서 누굴 위해서 cook 누구 위해서 call 주죠. 사실 여기는 많이 못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buy, make, get, cook 정도는 꼭 외워줘라. 자 여기 나는 나의 여동 생에게 그녀의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준 거죠. 찾아준 거로 봐야 되겠죠? 여동생에게 그녀의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서 줬어. 그죠? 그녀의 잃어버린 반지를 찾았네. 누굴 대신해서? 내 여동생을 위해서. 그죠? 그죠? 간접 목적 오브가 붙는 수요 동사 ask. 묻다 요청하다. demand. 마찬가지죠. 다 요구하다 개념이죠. 그때는 오브를 써라. 그죠? demand, request, require 전부 다 요구하다라는 뜻이거든. 같은 결로 보자. 물론 ask가 묻다 붙어서 묻다겠죠. Can I ask you a favor? 당신에게 호의를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그죠? 뭐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죠? 자리 바꾸면 오브를 쓴다. 근데 4번은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뒤로 보낼 수 없는 수요 동사래.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공부하면서 봤어, 선생님, 지금. 왜? 이런 거 없이 얘는 이렇게 했거든. 얘는, 그러니까 삼형식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얘는 사형식만 된다. 이렇게 배웠어. 여기는 이 사람은 그걸 풀어서 간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뒤로 보낼 수 없다. 얘기 뭐야? 삼형식을 쓸 수 없다 이거죠. 그죠? MB는 부러워하다죠. 나는 너에게 너의 성공을 좀 질투해. 그러니까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형식으로 해석하면 좀 어색하지. 그냥 나는 네 성공이 좀 부러워 질투 시스템에 그 말이야. 근데 밑에처럼 쓰진 않고요. 얘를 이렇게는 써. you를 쓰고요. IMB you 쓰고 for하고 your success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를 부러워하는 거야. 너. 그죠? 그 성공에 대한 이유 때문에 너를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쓴다. 그죠? 그런 동사가 이렇게 있다. 그죠? 코스트는 이때는 뭐가 대가를 지불하다 정도로 희생을 치르다 그런 정도로 봐. 코스트를. 그다음에 세이브는 구하다. 포기브는 용서하다. 파던드 용서하다. 그죠? 직접 목적어 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좀 써 주세요. 마찬가지야. 얘를 이렇게 쓰면요. 발음을 잘 안 한다는 거야. 기분이 있다고 먹어버린 데 있을. 그래서 이렇게 좀 써주려는 거야.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 할 때는 이렇게 써주래. 삼형식으로. 그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풉니다. 그죠? 예. Put it on slowly. 그것을 천천히 입었다. 걸쳤다죠? 예. 그러면 이슨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그죠? 우리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to carry out 수행하다죠.
그 계획을, 이 캐리 아웃은 수행하다야. 이렇게는 쓸수 있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예. I will pick you up. 너 태울게. 8시에 픽업할게. 그죠? 예. You를, you가 대명사니까 안에 집어넣어줘라. Turn the light up. 부를 거라. 이건 되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겁니다. Take up. 벗답니다. 그죠? 모자를 빨리 벗었다. 대명사는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6번 별표 치고요. Suggest는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아요. 얘는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Suggest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요것만 좀 하나 알아둬. 잘안 나와. 잘안 나와. 진짜.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마인드를 좀 그래.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꼭 좀. 자,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죠? 뭐를? 수술이죠? 있으면 밖에 쓰지 마라. 이렇게 써라. 그죠? 나머지를 한번 이제 채워보시고요. 나머지 한번 채워보고. 이거 제가. 이게 뭐냐면, 왜 아까 사형식을, 실패한 것 같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면 간접 목적어 뒤로 가죠. 그때 직접 목적어 쓰고 간접 목적어 쓸때 전치사가 딸려간다 그랬지? to, for, of 이렇게 했었죠. 예. 이걸 다시 한번 외우겠죠. 여기는 주로 주다 개념이야. 그냥 주는 거, 보내는 거, 보여주는 거. 얘는 이런 거죠. make. 누굴 위해서 만드는 거, 사는 거. 물론 나가지려고 사는 것도 있지만 누굴 위해서 사는 거. 그럴 때는 for를 쓰고요. 요구하다, 부탁하다 개념 of 썼죠. ask 계열. 그거 하나 좀 명심하면 되고요. 지금 가서 다시 한번 봐도 누가 뭐를 안 해. 풀때 모르겠으면 올라가서 한번더 보고 내려오세요. 자, 나도 다 나도 사람이야.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어? 예, 공부를 계속 할 뿐이지. give라는 단어는 to로 씁니다. find는 for로 씁니다. ask는 of로 씁니다. show는 to로 쓰죠. cook은 for로 쓰죠. bought는 by에 가고죠. 얘도 for로 쓰죠. tell은 to를 써요. 올더는 주문하는 거죠. 야, 내가 네 대신에 주문할게. 괜찮나? for를 쓰자 그러면. 그죠? 네. 그 the art of mothering. mothering은 아마 뭐 돌보는 거 정도 봐. 엄마. 돌보는 기법. 아트를 아트가 꼭 미술 예술도 있지만 기술도 있거든. 그러니까 돌보는 기술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뭐, 삶의 기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티치죠? 그러니까, 투로 쓰면 되죠. 리퀘스트 에스크 계열이죠? 오브 쓰면 되겠고,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고요. 해석은 너희들이 해도 되지. 다음. 밑줄 친 부분은 바르게 고쳐 쓰래요. 선생님, 이거 자신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세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이게 이렇게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이게 회계 부서거든. 회계 부서 소프트웨어의 문제는 그죠? 대가를 치는 거야. 요렇게 쓰지 말라고 했지 얘는. 그래서 from 없애고 the 컴퍼니를 앞에 쓰고 over 50,000 달러를 last year를 뒤로 보내자, 그죠? 그 회사에게 5만 달러 이상의 집, 그 돈을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때 코스트는 그런 의미야. 됐습니까? The Bible promises the loafer no leaves인가? No loaves. 네. 또. 자, 나머지도 한번 이렇게 해서 채워 보십시오. 습해요.
Can you spare a few minutes to me? 스페어. 스페어는 여분인데 나머지인데 그죠? 이거 한번 가서 보자. 스페어가 여기 있는지. 짜잔.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네, 스페어. 여기 있죠, 여기. 예. 네. 그죠? 그 얘는 뭐가 붙는다? 4가 붙는다. 했죠? 그래서 해주고요. 온 김에 두 올더 프리페어 스페어 추즈 한 번씩 보고 두가 저렇게도 쓰이는구나. 두가 사형식으로 쓰이네. 사형식. 두가 사형식으로 쓰면 제공하다 음인데 두 사형식은 제공하다. 자, choose the 4였죠? 네. made the 4고, buy the 4죠? ask는 of고, 네. 저기다가, 4, 그 다음에 made 4.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잖아.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면 이렇게 쓰지 말자고 그랬죠? 대물 앞에다 쓰고, 그죠? for 쓰죠. 바이지 계열이니까, 사는 거니까, 바이는 for야. 그래서, my girlfriend, 이렇게. 에스크는 of죠, of. 이렇게 해서, 역시 해석을 좀 연습하고요. 다음, 불완전 타동사. 잠깐만 쉬고. 자, 불완전 타동사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줘. 그 앞에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배웠잖아. 자동사 타동사. 그 자동사 중에도 자동사 있고 불완전 자동사 있었거든. become 종류. 그 다음에 그 감각동사들, 그죠? 뒤에 보호가 오지 않으면 좀 어색했잖아. 그것처럼 타동사 중에 완전하지 못한 게 있다고. 가령 이런 거 생각해봐. like라는 단어는 그냥 주어 오고 뒤에 목적어 오면 땡이야. I like you. I like apples 이렇게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make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 치봐. I made 여기다가 Tom 이렇게 쓰면 내가 Tom을 만들었어? 이상하죠? 이 뒤에 뭐가 와야 되지 않겠니? 그게 불완전 타동사야. 그러니까 얘네는 오형식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으로 쓰면 이상해. 하나 더 가야 돼. 그 여기 오는 거는 이 목적어에 대한 게 온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사역동사, 뭐 강제로 시키다 했죠? I made Tom go there. 난 톰이 거기 가게 했다, 그죠? 또 거기 안 가면 죽는다. 그죠? 이 go 대어의 주체는 톰이다, 이거죠?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죠? 얘는 목적격, 보호. 이걸 오형식이라고 하고, 이때의 동사를 불완전 타동사. 자,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런 거, 뭐,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안 하고, 사역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 그 다음에 목적보호로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 목적보호로 투동사 쓰는 동사 이렇게.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오고, 그죠? 또는 과거분사도 오고. 지각동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오고 현재 분사 오고 과거 분사 오고 그죠? 그 나머지 동사들이 오형수로 쓰이면 목적 보호자의 투부정사 오죠.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 같아요. 그거를 여기서. 그거를 지금 하겠다. 자, 뭐뭐 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 make have를, 이 사람은 let 앞에 썼는데, 선생님은 보통 배울 때 make have let 그랬거든. 아이고, make have let. make는 강제성이에요. have는 그냥 시키는 거야. 듣는 사람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let은 허락 개념이야. 그래서 이것도 다시 가면 make have, let이 있으면 뒤에 목적어 나오고 물론 앞에 주어 있고요. 목적어 보호 자료에 1번 원형이 오면 목적어가 직접 이 동작을 행하는 거요. 과거 분사가 오면 이 목적어가 이거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죠? 얘는 무조건 원형 써야 되니까 BPP 써요, BPP. 얘는 이렇게 쓰세요. 메이크는 강제로 시키다, 해브는 그냥 시키다, 렛은 허락하다. 가보자고. 이렇게. 여기. 이게 그 얘기야. 사역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 관계가 능동이면, 즉,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라면 원형 쓰고. 그죠? 목적어 주로 사람이래. 주로. 수동관계면 과거분사 쓴다. 목적어 주로 사물이다. 주로야. 늘 그렇진 않아요. Let은 허락하다. Let me do the dishes. 내가 설거지 좀 할게. 그 말이야, 이게. She let me have my own way. 내갈 길을 가게 했다, 이거죠. Make. I made him become a doctor. 나는 그가 의사되게 한 거죠. 그가 의사죠, 그가.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에 주어동사 관계다, 주어동사. 그가 의사가 된 거죠. 그가 의사야. 그래서, 동사원형 쓴 거고. 요거는요, 나는 영어를 잘 이해 못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 PP야, PP. 예, understood. Make oneself PP 하면, 주어가 PP 되는 거야. PP 하는 걸 볼까? 나는 영어를 이해할 수 없다. 못한다는 얘기지, 뭐. have는 그냥 시키는 거죠. officer는 그가 수트케이스, 뭐 옷가방 이런 거를 열도록 시켰다 그죠. 장교 정도 다 장교. have your bedsheet changed. 이게 뭐냐면, 야, 네그 침대 커버 좀 바꾸게 해, 그 말이야. 침대 커버를 바꿔라, 그 말이야. 그렇죠? 누가 바꿔야 돼? 네가 바꿔야지, 그죠? 근데 봐봐, 침대 커버 지가 바꾸는 건 아니죠? 지가 바꿀 순 없지. 바뀌는 거지. 그래서 PP를 써줘라, 이거. 준사역 동사. 게시, 요거 한번 갈게. 제가 이걸 안할것 같아. 여기 나와서 하는데. 이거를 일반 동사화 시킬 수 있거든? 일반 동사에도 사역의 의미가 있는 게 있어. 메이크는 force 있어. force 계열. force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이때 force는 강요하다야. force 뜻이 힘 있죠, 힘. 물론 군대도 있어, force. 에어포스 공군. 이렇게. 예. 강요하다. 목적어가 to 동사하도록 강요하다. let은 allow에 allow, 허락하다니까. ALL로 W. 이때는 똑같아.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써. have는 get이야, get. get이 오형수를 쓰면 시키다야. 이거 잘 모르더라. 진짜. 공부 좀 하는 애들도 이거 해석시키면 해석을 잘 못해. 왜?
그걸 몰라서 그러죠. get이 오형식으로 쓰이면 싹 지울게. 싹 지우고 어떻게 써? get. 사람.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주어는 사람이 이거 하도록 시키다야. 물론 사물이 앞에 올 때는 get 다음에 pp가 오기도 하죠. 그죠? 네, 이렇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갑시다. 자, 나는 그가 내 차를 픽스 고치도록 시킨 거야. 내 차 좀 고쳐. 이렇게. 봐. 이게 앞으로 오면요. 잘 봐봐. 여기서. 이 마이카가 앞으로 오고 힘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I got 하고요. 마이카가 여기 오겠죠? 그러면 to fix가 to be fixed로 바뀌겠지. 수동태로 그죠? 이제 갈게. I got him to fix my car. 내 차 시키도록 시킨 거야. 난 그에게 내 차를 고치도록 시켰다 그 말이야. 그런데 마이카가 요리 왔대. 그러면 I got 하고요. 마이카가 오겠죠. 그러면 이 픽스라는 단어는 수동으로 바뀌겠죠. 늘 얘기할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가면 그 타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어야 돼. 근데 to가 있네. 그래서 to be fixed가 되는 거야. by him. 물론 얘는 뭐 없어도 돼요. 여기서 to be를 많이 생략시키더래 거죠. 그럼 나는 내 차를 고치도록 시켰다 말이야. 누구한테? 정비사겠지 뭐. 정비. 이게 거기 그게 여기. 여기는 투비가 빠진 거겠죠. 예정에 시킬 거야. 내서 건물을 짓도록 시킬 거야. 그들에게. 그죠? 그런 거 좀 같이 봐두세요. 헬프라는 단어는요. 우리 중2 때 배웠잖아. 얘는 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말이야. 둘 다 가능하다. 그 정도 보면 읽어보면 되고요. 다음에 포인트 3 여기. to 동사 원형 요거를 부정사라고 그래. 부정사. 이거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는 이만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역 동사 지각 동사 했잖아. 그거 빼곤 이거거든. 근데 이거 외우세요 그냥. ask 요청하다 부탁하다. allow 허락하다. cause 야기시키다. force 나왔네 그죠? 강요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persuade 설득하다. compel 강요. 얘는 같은 겁니다. 얘랑 강요. urge 얘도 촉구하다. 뭐 하라고 막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야. encourage 격려하다. advise 조언하다. order 명령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야? 사역동사 개념이죠. 네. 그게 다 여기 있습니다. 벌써 나왔네, 그죠? 내가 나에게 서두르도록 강요했다. 내가 파티에 가도록 설득하려고 했었다. 엄마는 내, 저기가, 동생이 또는 형이 밤늦게 나가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방을 떠나도록 명령했다. 리브는 떠나다니까, 그죠? 네. 이렇게. 자, 맞게 쓰세요. 원형 쓸래, pp 쓸래잖아. 그럼 그 앞에 보세요. 사역동사 있나? 있네, 해부. 과거 헤드. 아, 그럼 그녀 레포트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지. 돈 써야죠. let, 목적어 원형이죠. 내가 너 도와줄게. 메이드 미 필이죠. 리프레시드. 지금 개운한 거죠. 상쾌해진 거죠. 느끼겠다. 뭐가? 시원한 날씨가. May have scarf. 스카프가 랩이 포장하다거든. 그럼 이게 지가 포장한 게 아니죠. 포장되는 거죠. 이거 좀 포장해 주실래요? 이거가 이거. 포장해 주실래요? 이거. 스카프 좀 포장해 주실래요?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카메라
카메라가 고쳐지는 거겠죠, 그죠? 맡겼다, 그죠? I had my camera fixed. 내 카메라 고치도록, 수리하도록 맡긴 거야. Let the audience, 청중들, 관객들이야, 느낀 거겠죠. 너의 진실, 진정성.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첫 번째, got. got. car. 차가 수리하냐? 차가 수리하는 건 아니죠. 여기 있죠, 그죠? 얘가 앞으로 왔겠죠? 그럼 to be pp인데, to be를 생략 많이 하거든. 그래서 뭐만 남은 거야, 결국엔 여기. 여기. 가, 가. 안 되죠? 안 되죠? 얘죠? to be repaired인데, to be 생략. got baggage. 그의 수화물. 옮겨지는 거죠. 수화물이 옮기는 거 아니지? 옮겨지는 거겠죠. to be carried인데, to be 생략. to는 방향. 나머지 한번 해보세요. 네. 자, advise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보호자리에 to 부정사 오겠지. 내가 뭐 하도록? 6시까지 기다리도록. 그죠? 예. 네. 조언한 거죠. 야, 6시까지 좀 기다려. 이렇게. let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죠? allow, 허락하다, let의 일반 동사화 시킨 거죠? 그럼 to 부정사 와야죠. order, 명령하다, 사역동사 아니죠? to 부정사 와야죠. 여기 to quit이죠? 퀵 그만두고 끊는 거죠? have는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와야겠죠? urge는 촉구하다. 강력히 요구하는 거죠. compel, impel, compel, 아까 force 강요하다죠? 임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펠, 지금 나오는 컴펠, 아까 폴스. 다 이거 강요하다. 오블라이즈, 오블라이즈. 얘도 강요하다. 투부정사죠. 이렇게. 해석 쓰고. 해석은 내가 써라 쓰지 마라 할 것도 아니야. 자, 지각동사는 정말 많이 했어, 많이 했어. 진짜 많이 했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 그, 이 부분은, 깊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것만 좀 알아도, 지각, 동사, 다음에,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지각동사 이렇게 있어요. 자, 목적어 다음에 이 뒤에 거, 원형이 나오는지, 현재 분사가 나오는지, 과거 분사가 나오는지. 사실 중학교에서 이거 같이 보죠. 같다고 봐. 그죠? 의미는 좀 다른데, 일단 같다고 보고, 그럼 결국에는 얘만 하면 얘. 언제 과거 분사가 오느냐? 이 둘 간의 관계가 얘가 뭔가 직접 하는 거면 얘가 와, 여기. 근데 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여기 있던 건데 앞으로 온 거야. 그러면 PP를 써달라 이거죠. 여기 있다. 나머지 읽어보세요, 여기. 중학교 때는 우리가 see, look at 하고 watch 정도? 그죠? 그 다음에 watch. 그 다음에 hear, listen to, feel. 요 정도로 지각동사를 봤죠. 근데 이제 추가됐어. observe, 관찰하다. notice, 주목하다. perceive, 인식하다. find, 발견하다. 이런 애들이 지각동사로 쓰인다만 좀 알아도 좀 넓어져서. 여기 지각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보호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이 온다. 여기 뭐뭐 하고 있는 진행에서 나타내면 현재 분사가 온다. 원형 대신에. 이건데
자, 목적어와 목적보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분사가 온다. 이거 봐봐. raise가 올 됐어, raise. 그쵸? 이건 설명 많이 했죠. 1번. 뭔가 들어올리다. raise your hand. 그죠? 기르다, 양육하다. 돈을 모금하다. 이거야. 근데, 여기 있던 거야. 깃발을, 누군가 깃발을 올리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깃발 입장에서 깃발이 올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PP 써야지. 누군가가 여기 여기 봐봐 이게. 누군가가 내 이름 부른 걸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름이 앞으로 왔어. 얘가 앞으로. 그럼 얘는 PP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의역하면 누가 내 이름 부른 걸 들었고요. 내 이름이 불려졌어 말이야. 스멜의 목적격 보리 현재 분사가 주로 온다. 주로 온다. 셔츠가 타. 누가 불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셔츠가 타고 있잖아. 그죠? 얘가 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ING가 온 거죠. 그런 거좀 주의하자. 또. 기타 불완전한 타동사는요. 별표를 좀 많이 줄게. 얘는. 왜? 독해할 때 어려워요, 독해할 때. 특히, 얘들이 수동태로 나오면 좀 어려워. 제가 수동태 나오면. 가볼게. 수동태. 자, 주어. Think of A as bigger than.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야. 뭐라고 나서 이게?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 우리는, 뭐, 여준이가 캡틴이라면 우리는 친구들 중에 제일 걔가 좀뭐 게임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러면 우리는 여준이를 캡틴으로 여겨. 그럴 때 쓰는 게 이거거든. 자, 수동태 쓰면요 목적어죠, 그죠? 얘가 그 A가 앞으로겠죠? 얘 BPP 쓰겠죠? Be thought of 왔겠죠? A가 앞으로 왔으니까 as가 오겠죠? B 이렇게 나와요. 당황해. 정말 많이 당황해. 야씨, 오브가 전치사인데 또 as가 왔네. 더군다나 어법 문제에서 여기에 밑줄 그으면요 진짜 많이 당황해. 가끔 나와, 가끔 여기에. 여기 이거 아닌데 네모인데 여기에 이렇게 거거 많이 틀리니 그래. 미치는 거지. 오브에즈? 이건 뭐야 이러죠. 틀렸네 이래. 아니야. 여기 있던 게 앞으로 갔잖아. 그죠? 그래서 좀 외워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얘 동의어 참 많거든? 나중에. 그는 그녀를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여깁니다. keep 이거 했죠? keep 할 때. keep ing. keep aing. keep a 프로마인지 하면서 했죠. 자, keep이 오형식 쓰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형용사 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문이 열려 있으면 오픈이죠. 닫힌 상태면 closed죠. 그래서 문을 닫은 채로 그냥 냅둬라 그 말이야. leave가 오형식 쓰면 마찬가지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오는데요. 여기에 과거분사도 오고 현재분사도 옵니다. 이때는 내버려 두다야. 그냥 내버려 두다. leave가 두자. leave가 1번 떠나다. 2번 남기다 했어. 남기다. 재산을 남기다. 3번 목적어를 보호 상태로 내버려 두다가 있어. 오형식이거든. 그 목적 보호 자리에 지금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고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야. 당연하죠. 보호니까. Don't leave the baby crying. 애를 우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죠? 됐습니까? 자, 밑에도 한번 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고요. 또뭐 있나? 주의할 타동사. consists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그래서 수동태 금지야. 얘는 수동태 금지고요. 수동태 쓰려면 밑에처럼 쓰래. 별표.
수능에 예전에 수능에 한번 정도 나와서 한 번. 문법 문제로 수동 금지라고 크게 쓰세요. 그 다음에 find의 과거가 found가 있거든. 그런데 이 found라는 원래 단어 또 있어. 설립하다. 조심하라는 얘기야. 과거분은 founded, 과거분사 founded 그래. 설립되었다. 솔직히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헤어핀이 그녀의 헤어스타일이 제할 때 어울리다래. 나 홀드가 잡다 있고요. 개최하다에서 개최하다. 어떤 생각을 품다 있고 주장하다도 있어. 홀드가 잡다, 개최하다, 어떠한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개최된 거겠죠. 자, 이제, 예, 문제 푸는 거겠죠. 자, 동사 쓸래? 투부정사 쓸래? 그럼요. 이 문장에 동사가 있나 없나 먼저 보는 거야. 그렇지, 인사하다죠, 인사하다. 동사가 있나 없나 먼저 보세요. 쏘, 동사 있네? 그럼, 동사인데 또 동사 쓸수 있나? 봤더니 얘가 지각동사야. 그죠? 그럼, 그릇이 맞죠. 그렇게 푸는 거야. What's it? 무슨 동사? 지각동사. 슈팅스타. 별똥별이 지가 떨어지는 거지, 뭐. 귀여운 소녀가 나에게 미소 짓는 거 봤네. 그죠?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커밍 그래죠. 노티스 지각동사로 쓸수 있다 그랬죠? 누군가가 다가오는 걸 느꼈죠.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리고 해석 좀 쓰고요. 16번, think of A as B. 그죠? expect는 5분대. 이거는 5분입니다. 미안해. 투구나. 투부정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딴거 착각했습니다. 투비죠. 그랬다. 아빠는 내가 의사가 되길 희망하십니다. Live, left, left. 떠나다, 남기다, 내버려 두다. 가족이 황폐해진 거죠. 가족이 자기 스스로를 황폐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devastated죠. devastated. 어렵네. devastated. keep. 목적어 ing. 그죠? 나는 그녀가 계속 웃게 할수 있다. encourage는 투부정사죠. 네, 격려하다. left. leave. left. 떠나다, 남기다, 내버려 두다. 그 힘든 일이죠. 나를 지친 상태로 둔 거죠. 이렇게. think of A as B. 그죠? 땜 웨이팅이죠. 카운트업 뭐죠? 카운트업 한번 찾아봐야겠다. 전부 세 달에 카운트업이에요. 예. 잘못을 다 샌대요. 어떤 사람들 도우주의 후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다 샌대. 어떤 사람들 Who are keeping them waiting? 그들을 기다리게 한 사람들. 이 데몬 피플이야. 그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한 사람들 수를 다 센, 그 사람들의 잘못을 센대. 속담이래.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자, 선생님도 문제 풀면서 틀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사람이야. 네. 그리고 외국인 아니야. 틀릴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자, 아까 consist of 있었죠. 구성되다. 그게 수동태형이 consist of는 수동태 못 쓴다고 했죠. be composed of, be made up of죠. 그래서 be made up of. 커피가 커피하고 물하고 구성되어 있다. 셔츠는 잘 어울린다. becomes.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풀어보고요. 그죠.
5번 이거 컨시스트 오브는 수동태 못 쓴다고 얘기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사와 간접 의문은 다음 파트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